자, 미국의 럭셔리 SUV를 대표하는 캐딜락은 특히나 이런 뮤지션들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애용하면서 더 유명해졌거든요. 특히나 이 힙합 아티스트들에게는 거의 뭐 드림카, 뭐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공한 음악인 제 동생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이 AKG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와, 왔어. 누가 봐도 진짜 와. 안녕하십니까. 어, 교수님. 어, 저 진짜 저기서 딱 차가우는데 저거인가? 너무 큰데. 성공한 뮤지션. 한국어가 되게 잘 돼 있네요. 한국화가 엄청 잘 돼. 이거는 이제 카플레이. 아, 저 왼쪽에. 왼쪽에 있는 것들이 잘 돼 있지. 사실 이 기본 메뉴들도 한국화되면 잘 돼 있어. 되게 부드럽다. 이게 디스플레이가 이들 말로는 38인치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 있고 요 가운데 있고 요 사이드 있고 이렇게 세 개 다 합치면 38인치. 근데 이제 곡선이잖아 이게. 커브들. 요거 이제 LG가 만들었지. 아, LG 디스플레이요? 아, 그러면 믿고 쓰는 LG. 이게 자동차 디스플레이 중에서 이런 곡면은 거의 다 LG가 쓰고 있어. 타이칸도 LG. S클래스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LG. 요 카메라는 근데 사실 지금 내비게이션을 카플레이를 틀었지만 그냥 이 자체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면 여기에 이제 화살표 발전. 증강 LG? AR이지. 이거 차 값이 얼마예요? 1억 7천? 1억 7천? 1억 6천 7천. 생각보다 뭔가 엄청나진 않네. 전체적인 그 위압감에 비하면 사실 저렴한 차지. 그쵸. 이거 가성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크기만 따진다고 하면. 근데 이 겉에서 봤을 때 그런 위압감들이 있지만 사실 이 속에서 보면 미국차 특유의 투박함들이 있어. 근데 진짜 많이 좋아진 거긴 하지. 풀체인지 되면서 예뻐지기도 하고 고급 소재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이거 막 이런 데 열어보면 우와 이건 냉동이 돼. 그러니까 아, 저 냉장고예요? 이렇게 물어보려는데 냉동이 된다고요? 냉장이 아니라 얼음까지 얼릴 수 있어. 아, 이거 이걸로 눌러서? 어. 와,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게 진짜 이거 부럽다 이거는. 그럼 지금 이 차보다 큰 차가 지금 없죠? 이 급에서는. 아, 없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중에서는 얘가 가장 큰 거지. 사실 우리 뭐 팰리세이드도 크다고 느껴지고 카니발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들이 미국에 가면 이제 풀사이즈라는 소리를 못 듣지. 그리고 뭐 GLS나 X7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풀사이즈로 분류가 안 되는데 이제 얘는 이제 미국가도 풀사이즈인 거지. 얘랑 이제 링컨의 내비게이터 이런 정말 딱 미국 브랜드만 만들 수 있는 자동차인 거지. 그래도 이게 미국차답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연흡기 8기통. 아, 그래서 되게 편하다구나. 자연흡기라 이제 링컨만 해도 이 정도 사이즈의 3.0L V6 터보는 단 말이지. 아, 크기도 크지만 무게도 아마 승용차 중에서는 아마 가장 무거울 텐데 굉장히 잽싸 크기에 비해서. 모드를 바꾼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깊게 밟은 거고 모드를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방금이 무슨 모드였어요? 처음에? 방금 이제 투어. 투어. 얘는 지금 에어서스도 있어. 에어서스펜션이 있어서 스타일도 좀 바뀌고. 서스가 좀 단단해졌네. 그리고 서스펜션이 얘는 페라리가 쓰는 거를 비슷하게 쓰지. 유압식 서스펜션 안에 자성을 가진 그 입자들이 있지. 그래서 전기가 통하면 걔네가 딱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지금 딱 자연흡기 8기통 엔진에 에어서스펜션에 자성 가지고 있는 뱀퍼, 가죽, 넓은 실내, 뭐 스피커 좋고. 이거 따지고 보면 구성 요소들은 사실 되게 괜찮거든. 도심을 조금 벗어나서 지금도 뭐 이렇게 차가 많긴 한데 그냥 한적한 고속도로를 달린다 생각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 애초에 자동차가 직진을 잘 하기도 하고 승차감도 이거는 프레임 바디 SUV 중에서는 승차감 제일 좋은 편이고. 이게 보통 승용차들 SUV들 트렁크 용량이 뭐 500L 뭐 뒷좌석 접으면 1500L로 늘어납니다 이 정도잖아. 얘는 다 접으면 뭐 한 4000L? 뭔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수치가 아닌 거야. 야, 저런 거 지나가면 안 보여. 제가 방금 형 쭉 봤잖아요. 뭔가 검은 게 살짝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신형 에스컬레이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AKG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AKG가 자동차랑 콜라보한 적은 이 캐딜락이 처음입니다. AKG가 어떤 브랜드죠? 엔지니어의 좀 몸을 담아봤다 라고 하면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법한 그런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헤드폰들. 그렇죠. AKG 헤드폰도 굉장히 레퍼런스 헤드폰으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확실히 섬세하고 약간 치밀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AKG는 브랜드 자체가 묵직함보다는 시원하고 청량하고 약간 섬세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이덴티티처럼 좀 있는. 딱 확실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네.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드라는 큰 차에 AKG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스피커 개수, 그러니까 섬세해야 되니까 스피커 개수를 정말 미친 듯이 넣어놓은 거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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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그 딱 눈에 딱 돌리면 뭐든 스피커 하나씩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반짝이는 건 다 스피커인 거지. 네. 이 알루미늄 그릴이 돼 있는 건 다 스피커인데 총 36개의 스피커가 이제 장착이 돼 있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는 스피커 개수가 가장 많은 자동차. 아무래도 이 차가 가장 크니까. 네. 이 공간을 정말 빠짐없이 채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피커가 필요했던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노래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자고. 자, 첫 번째는 재즈곡입니다. 자, 기본 스테레오로. 사운드를 좀 높여볼까? 네. 옮겨왔어. 확실히 약간 좀 제가 알고 있는 그 AKG스러워요. 네. 뭔가 되게 정확하고 선명하고 그렇다고 하나라도 뭔가 흐트러짐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처음에는 좀 뭔가 너무 냉정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딱 부드럽게 음악이 스타일이 딱 바뀌면서 확실히 그치 이거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AKG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거의 모든 뭐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브랜드들이 하는 얘기가 보통 다 똑같아.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명히 브랜드의 색깔이 들어간다고. 나는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자동차 오디오 중에서는 진짜 가장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주고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보통 지금 이 AKG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만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게 다인 거죠 지금? 너무 심플해.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퀄리티의 스피커가 있으면 이퀄라이저도 막 10밴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퀄라이저도 그냥 평범하게 3밴드. 고음, 중간음, 저음. 중간음 좀 생각이긴 한데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딱 돼 있고 사운드 모드도 뭐 엄청 거창한 요즘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싹 없고 그냥 스테레오, 서라운드.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만든 세팅들을 요 정도로 변경은 요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제안을 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스테레오에서 서라운드 바꿔보셨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음장감이 드라마틱하긴 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서라운드로 뺀다고 해서 스테레오감이 빠지는 느낌도 아니에요. 맞아. 어떻게 잘못 세팅하면 막 그냥 공간은 막 웅웅거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세팅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중심을 잃지 않는 느낌. 그러면 이제 클래식을 들어보면서 서라운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 네. 이 정도는 돼야 사실 서라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자동차에 서라운드 시스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서라운드 시스템을 하게 되면 뭔가 입체적인 느낌을 준다기보단 소리가 그냥 사방에서 들리는 느낌. 찢어놨다. 그냥 내가 시끄러운 그 어떤 공간에 딱 가운데 들어가 있는 느낌. 근데 확실히
이 스테레오와 서라운드가 있고 이걸 이제 조절할 수 있는데 결국에 본질은 스테레오야. 스테레오가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헤드레스트 스피커나 위에서 약간 그런 임팩트 있는 음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입체적인 느낌도 만들어주고 뭔가 정말 이 표현, 이 그래픽에 있는 표현이 그쵸. 이게 진짜 사실적이야. 저도 이거 아까 저도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게 빡 바꾸는 순간 저거 원래 처음에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듣다가 눈을 봤는데 이게 맞아. 저 딱 정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쯤 왔는데 어? 그렇지 뒤에는 안 들리고 어 그러네? 약간 이런 느낌? 보통 자동차 서라운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가 네. 꽂히는 느낌인데 맞아요. 얘는 지금 나를 이제 딱 보호막처럼 네. 딱 노래로 감싸주는 느낌. 그리고 우리 전에는 거의 스테레오로만 들었잖아 우리가 테스트할 때. 이게 제일 낫다. 지금은 어떤 구간에 놔도 크게 어색함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 그 자동차 서라운드 브랜드가 이런 걸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드라마틱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느 부분들을 조금 여기와 여기 사이를 어딜 놔도 괜찮은 느낌이 나게끔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스템 에스컬레이드는 결국에는 힙합이고 왠지 뒤에 붙어서 들어야 될 것 같아. 릴레이 이렇게 다리 올리고 간다. 이게 그건 거야. 맨날 절반만 먹다가 인스턴트 한번 딱 맛보니까 이 조미료의 맛. 아 근데 그 조미료가 너무 절묘해. 근데 이 서라운드는 진짜 훌륭해. 헤드레스트나 이 위에 있는 스피커의 데시벨이 이렇게 높지가 않거든. 네, 네. 근데 이 스테레오에서는 없다가 이 여기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고개 돌릴 때도 느낌이 완전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이 들리는 게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스피커 이제 엔지니어들께 얘기할 때 이제 딜레이 타워라고 하는 그런 타입을 써요. 뭐냐면 공간이 굉장히 큰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메인 스피커가 있는데 공연장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사이드나 이런 데서 다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치. 근데 그 사이드에 있는 스피커가 들리느냐? 내가 인지를 못해요. 그게 진짜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피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나한테 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진짜 되게 세팅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따로 들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리가 무대에 있는데 여기서 난다라고 그치. 하면 그쵸 내 시선 앞에 있는데 들리는 게 조금 더 가깝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소리의 거리 측정, 거리감 뭐 이런 것들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있다가 살짝 당기면 그대로 이렇게 와요. 그리고 또 스테레오 가면 이렇게 오고 또 가면 이렇게 싸고 그러면은 원래 앞에 있는 게 이만큼 움직이고 뒤에 있는 게 살짝 뒤로 가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싸는 느낌이 딱 나더라고. 내가 봤을 땐 이건 AKG의 튜닝과 이 스피커 개수의 승리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 AKG가 자동차 캐딜락에 적용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버전. 하나는 이제 스튜디오 레퍼런스 이게 이제 최상급이고 하나는 이제 일반 AKG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스피커가 24개인가 뭐 10몇 개인가 이제 들어가고 근데 단순히 스피커 개수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스튜디오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스피커들의 크기도 다 커. 뭐 트위터나 미드레인지나 베이스나 이게 직경들이 다 커가지고 기본 손바닥 이상들은 되는 뭐 그런 느낌이지. 미국이니까 이 차는 안 큰 게 없어.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얘도 지금 이런 애들 치고는 되게 큰 편이잖아요. 엄청 크지. 그러니까. 이것도 큰 거고 이게 이만한 게 보통 여기밖에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조만간 발매될 아 다들 형 본업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조만간 발매될 이 대한민국 최고의 얼터너티브 락밴드 티어드랍의 싱글 이거 아직 미공개야. 자 티어드랍의 제목이 뭐였더라? 맨날 가제로만 불러가지고 네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들어볼게요.
약간 너무 심심해졌어. 이게 뭐였어 이거? 가운데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락도 되게 잘 붙는다. 잘 붙는다. 이 현란한 기타 사운드. 기타 레이어 쌓은 거 거의 다 들리는 것 같아. 킥, 스네어, 베이스 다. 하이햇도 오픈 하이햇 이런 것들 되게 잘 들리고. 확실히 이게 AKG가 진짜 먼저 들어왔었으면 조금 판도를 굉장히 많이 바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할 정도. 기존에 있던 스피커 회사들이 금방 뭘 어떻게 해본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만 만들던 친구들이 실현할 수 없는 약간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 과연 이 AKG가 얼마나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라는 자동차도 풀체인지 되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저것을 다 바꿨는데 여기에 사운드도 최강 사운드 시스템. 이거는 어디다가 내놔도 절대 지지는 사운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장르를 좀 타긴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 이건 클래식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나 오전에 저 G90 같은 경우도 뱅앤올프스님 굉장히 좋긴 좋은데 클래식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 근데 지금 이 AKG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르도 안 타고 심지어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들어서 이퀄라이저를 만진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단점이라면 제가,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AKG 색깔이 정확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자기만의 색깔을 정확하게 내고 있는데 그게 모든 장르를 많이 틀어짐 없이 중심을 잡고 딱 불려주는 거. 근데 그게 너무 편협하지 않고 장르의 특색은 다 보여주면서 자기만의 색깔도 되게 보여주는 느낌이 딱 드는 것. 이게 노하우가 되게 축적된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색깔이 이런 건데 이걸로 들으면 이런 느낌이야. 저는 되게 그래서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게 꽂히면 생각날 사운드 좀. 아하. 차가 비싸니까 이거 옵션 기본이래. 이게 기본이라고요? 이게 기본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36개? 36개. 36개가 기본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AKG 시스템이 장착돼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 이렇게 타봤고요. 차는 어땠어? 일단 차가 높으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좀 설렜어요. 진짜 미국 차. 성공한 뮤지션의 차. 성공한 뮤지션 차. 우리 빨리 돈 벌어서 타야지. 아, 너무 커 근데 차가. 너 이 차 딱 사가지고 학교 애들 가르치러 갈 때 이거 딱 타고. 그거 알아요? 이거 주차장 웬만한 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따로 주차장을 이거 세울 수 있는 집을 먼저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신차 중에 흥미롭게 이 오디오를 보고 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다시 빠르게 이 오디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레프 김상영이었고요. 네, 안태봉이었습니다.